네, 제가 한 12년에 걸쳐서 4,000개 정도의 기타를 만들어봤는데요. 처음입니다, 이런 건.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볼만하죠? 정말 다양한 기타 바디의 형태가 있습니다만 난 이렇게 극단적인? 이거 처음 봐요, 저도. 이거 뭐,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다만 것 같은 이 특이함. 독특한 감성의 특이함이에요. 예. 이게 사실 생긴 게 특이한 기타로 유명한 건 데니일렉트로가 있죠. 데니일렉트로가 데니일렉트로 좀 보면은 삼박하게 생겼죠. 희한한 기타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이거 이제 립스틱 픽업이라고 하는 예. 그런 펭귄을 이상한 연상케 표현을 하는. 예. 달려갖고 이렇게 팔 짧은 예. 요런 뭐 펭귄. 네, 모델이 있는 거 하면 이거 롱혼이라고 하는, 네, 이거 롱혼이라고. 예. 어처구니 없는 또 항아리 같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 뭐야? 뭐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드네요. 롱혼 같은 게 있었고요. 뭐 이건 말고도 그 이외에 되게 다양하게 특이하게 생긴 기타들이 좀 데니일렉트로 있는 편인데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짤뚱한 뭐 작은 그런 모델도 있긴 있어요. 데니일렉트로. 근데 이렇게 뭔가 각지고 극단적인 모델은 정말 신기하네요. 아, 이게 그리고 여기 기호 같은 게 이제 이 사람 그 세인트 빈센트네. 빈센트라는 아가씨 그거 저기 시그니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동그라미 두 개, 우체국 마크인가 이거? 그리고 같지 않다. 예, 같지 않다. 응. 예, 같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는 포지션 마크가 다 그거고요. 네, 그러네요. 이 V는 요거를 형상한 것 같아요. 응. 삼각형을 이렇게 좀 에얼리언식 그런 걸로 그러게요. 해갖고 네,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돼 있고 또또 이것도 삼각형 삼각형, 또 삼각형. 삼각형 그리고 네. 뒤는 또 컨투어가 돼 있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예, 또 짧은 이렇게 꽂아요. 네. 이래서 또 5V톤이고요. 예, 5V톤에다가 네, 연주 요 감은 또 노브 또 이렇게 노브는 또 저렇게 이쁘게 예, 삼각형. 네. 이쁘게 무슨 네. 슈리켄 같이 돼 예. 있죠. 독특한 감성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혹시 세인트 빈센트 팬이나 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 이 문양의 의미가 뭔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아주 충격적인 기타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세인트 빈센트 시그니처 컬링 바이 뮤직맨의 STV60입니다. 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모델인데 가격이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96만 9천원이에요. 네, 원래는 120만원 정도의 권속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네요. STV60 감성이 너무 독특해서 뭐 근데 사운드는 또막 괜찮아요. 엄청 뭐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미니 험버커 3개라는 또 구성도 독특하네요. 제가 일단 미니 험버커 3개에 있는 기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게 아, 그렇죠. 예. 그 모델이 파펜더슨. 앤더슨 모델이 그게 미니 험버커 3개 옵션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패럴렐이랑 시리즈를 분리할 수가 있어갖고 사운드의 아. 조합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미니 험버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톤이든 8할 정도 쫓아갈 수 있는데 어떤 톤이든 100을 못 내요. 아, 그렇죠. 예, 약간 다소 아쉬운 느낌이 예.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진짜 적응력이나 뭔가 흉내내는 그러니까 뭔가 그 분신술 쓰는 예, 닌자한테는 최고의 최고죠. 어떤 기능인 거고요. 네. 필살기 하나를 갈고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조금 아쉬운 아쉬운 게 예. 있는 거죠. 네, 그럼 미니 험버커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02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그 생긴 거에 비해서 길어요. 예, 여기 이게 앞에 붙어 있어요. 네 개가 네, 뒤두 굉장히 개고요. 귀가 하관이 좀 예, 넓고 하관이 이래가지고. 네. 뾰족하고 예. 두께가 40mm에 2프렛 픽가드가 장착이 되는데 근데 픽가드도 진짜 희한한 위치에 정말 독특한 감성으로 장착이 돼 있죠. 약간 중간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일직선이고요. 이 밑에 그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은 이렇게 해놓고 그걸 팔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비슷해. 비스듬하게 파가지고 여기가 어. 두껍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굴곡은 전혀 없습니다. 허허. 네, 독특한 컨투어 감성. 네, 40에 2mm, 그 다음에 12플랫 뒤뚤레는 75mm로 컴팩트한 편이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4개 하드 메이플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다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42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네요.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고요.
프렛은 22, 내로우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미니 언버커 3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3개 장착되어 있다고 별거 없어요. 그냥 예. 여러분들이 알고 팬더가, 계시는 팬더의 싱글 3개짜리 있잖아요. 일로 놓으면 하나, 일로 놓으면 하프톤 2개, 일로 놓으면 가운데 네. 하프톤 뒤. 그렇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마스터 톤 네, 5의 픽업 셀렉터의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습니다. 아주 독특한 외관의 기타 미니언 버커의 감성으로 네,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무게 제가 쏘겠습니다. 예, 몇 대 몇? 6659. 네, 꽤 생각보다는 또 무거워요. 약간 낙직한데 아 이번에 또 3연패 할 것 같은데요? 3연승하고 3연승 한 거 아니에요, 저? 4연패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선생님이 가져가셨습니다. 3.48이요. 네. 그렇게까지 대단히 무겁진 않았네요. 3.48. 소리가 좋겠죠, 뭐. 어유, 괜찮네. 자, 폴 네, 미니 험버커 갑니다. 좋아요. 네, 부담스럽지 않은 딱 깔끔한 그런 험버커 소리 나죠. 아니면 약간 두껍게 잡은 예. 싱글이라거나 이런 것도 좋아요. 험버커 소리는 맞는데 80% 험버커군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느낌이 되게 깔끔해서 예. 부담이 없어서 좋네요. 마샬이고요. 굿굿. 팬더 게인. 좋아요. 마샬 게인. 되게 생각보다 사운드가 좋아요. 네, 레인지도 다양하게 뭐 여러분들이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하나 하나 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요거 지금 TS9만 넣었는데 되게 좋네 이거. 독특한 감성의 기타다 보니까. 반주도 좀 독특한 걸로 네. 맞춰서 해볼게요.
독특한 세인트 빈센트의 감성을 한번 만끽해봤습니다. 아, 왜? 생각보다 좋은데 이거 당황스러운데요, 예. 약간 느낌이. 네, 자 그래서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104회 슈리켄 베리엑스, 네, 슈리켄의 저 톤노브를 보다가 또 슈리켄 한주평을 드리네요. 네, 리타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타인데 기능이 엄청 많은 신기한 기타네요. 특히 12연 소리까지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래도 내 기어로 찾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독특함이죠. 네, 그 이펙트를 사러 오셨으면 이펙트를 사가세요. 그 슈리켄 자꾸 눌러보지 마시고. 네, 한줄평. 오, 신기하다. 네가 한번 사봐. 이런 느낌이죠. 선생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그렇잖아요. 뭐 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뭐. 젊으니까 뭐 도전을 해라 뭐 그러는데 아 그 위험할 것 같은데 자꾸 가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느낌을 뭐라 그래요? 그 위험할 것 하지 말라는데 막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아 반항심이요? 그런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엄밀한 소리. 이게 뭐가 진짜 세계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아가씨가. 자기 할 것 잘 하면서 그럼... 부모님 말을 안 듣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거죠. 뭐라 혼낼 때니 혼낼 네. 거리는 없는데 말은 안 들어.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천체 물리학을 잘해서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갈 땐 영문학과, 졸업할 땐 천체 물리학과. 네, 전과자군요, 전과자. 네, 전과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보다 사운드가 엄청 네. 가벼운 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디자인, 말이 되는 사운드 네, 이상해요. 네. 근데 멋있어요. 네. 좀 되게 많이 들어요. 96만 9천 원 네. 가격도 싼 거죠 뭐 이거. 120만 원을 96만 9천 원 네. 미니엄 세계가 상당히 네. 감성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역할하거든요. 네, 소주 냉면? 어우 8.0 네. 저도 바꾸겠습니다. 8.5로 바꿨어요. 예? 낙장 불입 아닌가? 8.5 정도 바꿨어요. 8.5로 바꾸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이게 이거 8.5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 합당한 거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아, 이거 괜찮아요. 기타 좋습니다. 아니, 쳐보니까 우리 버즈비 타이틀 색깔이 파랑이잖아요. 네. 이걸 여기다 버즈비라고 써서 그렇게 문에다 걸어놨으면 좋겠네요. 버즈비 TV 예, 전용 기타. 전용 기타. 예. 전용 뭐 이렇게 버즈비 TV STB. 예, STB 그렇죠. STB잖아요. 예. 네, STB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좋네요. 이거. 시연용으로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재밌어요. 네. 오늘 아주 독특한 감성이라 우리가 치고 나서 다시는 뭔가 기억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였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기억이 많이 남고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기타 STB 60. 네.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스티브 루카스 모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그니처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극과 극의 사운드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하겠죠. 네, 스티브 루카스 모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루카스 모델. 네, 루카스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개수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